안녕하세요 여러분, 너걸너걸 게임 세상입니다. 여러분, 이번에는 돌을 잘 때리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. 이 돌은 동숲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오브젝트예요. 이렇게 치면은 철광석이나 점토와 같이 마을을 가꾸는데 필요한 자원도 나오고, 또 때로는 이렇게 배를 주는 돌도 있답니다. 참고로 돌은 하나당 매일 한 번씩 캘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한 돌은 최대 8개의 보상을 드랍하는데, 이게 캔다고 8개를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돌을 때려야지 8개 보상 모두를 받을 수 있답니다. 아이고, 이런 식으로 조금만 늦게 때리거나 실수해도 실패한다는 거. 오늘 너구리가 여러분들이 8개의 보상 모두 드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한 꿀팁을 정리해봤습니다. 잘 따라하시면은 여러분도 최대 보상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우선 하나! 돌 주위로 한 칸 떨어진 잡초나 자원은 모두 치워줘야 합니다. 이게 겹쳐있어도 보상이 안 떨어진다는 점 유의해주시고요. 그리고 둘!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. 돌에서 두 칸 떨어진 곳에 구멍을 파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나, 둘, 세 칸. 이게 돌을 8번 연속으로 치기 어려운 이유가 한번 치면은 캐릭터가 조금씩 뒤로 밀려나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밀려나는 공간을 구멍으로 막아주면은 캐릭터가 밀려나지 않고 계속해서 돌을 칠 수 있는데요. 때문에 저희가 치려는 방향의 반대쪽 세 칸에 이런 식으로 구멍을 열어주시면은 아주 아주 쉽게 보상을 얻을 수 있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차 어때요? 참 쉽죠? 자, 아까 말했듯이 돌은 벨도 그렇고 철광석도 그렇고 중요한 보상을 많이 주는 친구랍니다. 매일매일 한 번씩 8번 꼭 먹고 다음날 준비하자구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동물에서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안녕!